안녕, 여러분. 여기 알레르기 같이 뭐가 생겼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뭔가 그빛 때문에 되게 잘 나오는 느낌이다. 먼저 요 컨실러를 쓰겠습니다. 제가 얼굴 피부는 원래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대로 이상하게 이렇게 알레르기가 얼굴에 자꾸 올라와가지고, 이런데도 막 뾰루지가. 이거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쿠션은 클리오 더뉴 파운웨어 쿠션 2.5 아이보리. 오늘 처음 게시예요. 클리오는 쿠션이 진짜 좀 신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좀 시즌별로 케이스도 좀 다르게 해서. 이게 여러분 퍼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중앙 위주로 바를게요. 맞다, 다크 부분에 코렉터를 안 발랐네요. 요거를 바르겠습니다. 코랑 부분 위주로. 이렇게 좀 픽스되게끔 얹어놓고요. 눈가 제외하고 쿠션 바를게요. 발림이 되게 좋아요. 역시 클리오 쿠션은 그냥 뭘 발라도 약간 평타는 하는 느낌. 두드려서 밀착 시켜주고. 그리고 오랜만에 어반디케이 컨실러.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빨리 써야 되는데. 손등에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이 브러쉬로 아까 코렉터 남겨뒀던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주황기를 가려줄게요.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도 요 케이크 타입으로 눈썹 숱 먼저 채울게요. 요즘에 또 자연스러운 눈썹이 유행이니까 이걸로 웬만큼 다 잡아놓고 이제 외곽 쪽은 살짝만 해주는 걸로 앞머리를 좀더 자연스럽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살짝 여기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맥 팔레트에서 요거는 약간 국소 부위에 살짝 얹어놓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커버 잘 되더라고요. 살짝 남아있는 기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코 쉐딩 요걸로 해줄게요. 한번 끊어주고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제가 이쪽에 안 했잖아요. 더 쉐딩이 잘 먹는 느낌. 꼭 눈썹 앞머리 좀 자연스럽게. 요즘에 제가 원래 쓰던 그 로즈 쿼츠 괄사? 그거 약간 그 테두리 부분이 마모된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원래 이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천연 소재다 보니까 좀 테두리 마모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쓰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했더니 여기가 되게 좀 미세하다고 해야 되나? 힘이 되게 강해요. 여기 이렇게 V라인은 거의 매일 밀어줬는데 약간 여기가 좀 홀쭉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살살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해도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주니까 이 얼굴 윤곽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 오늘은 아마 앞머리를 안 하지 않을까. 헤어라인도 열심히 쉐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어뮤즈에서 신상 나온 거.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비건 페이스 올 팔레트. 팔레트 하나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이렇게 아이섀도우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컬러 두개다 갖고 왔거든요?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둘다 너무 예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쓰겠습니다. 문글로우. 되게 데일리한 컬러들이라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요 컬러. 좀 미세펄이 있어가지고 약간 광택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쌍꺼풀 라인 쪽 말고요. 그 위쪽으로 좀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준 다음에 그리고 요 컬러. 안쪽으로. 근데 이게 블러셔다 보니까 발색이 연해가지고 되게 여러 번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짙은 컬러. 라인 그릴 영역을 잡아주듯이.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게 앞머리도 좀 굴려가면서 트임 느낌. 생각 외로 이 팔레트에서 브라운이 너무 예쁜데요? 이런 또 마음에 드는 브라운 은근히 또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살짝 좀 올려가지고 그릴게요 오늘. 그리고 첫 번째 발랐던 색깔로 이렇게 경계 부분을 좀 퍼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이게 컬러감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깨끗한 느낌이다. 이렇게 좀 정돈을 싹 해주고, 그리고 요거 하이라이터. 또 앞머리 부분에. 여러분, 발색 되게 잘 돼요. 앞머리 시원해 보이게끔. 그리고 이 부채같이 생긴 브러쉬. 아마 페리페라에서 사은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콧대 부분까지.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요젤 라이너 쓸게요. 되게 깔끔하게 그려지는 제품. 앞트임을 해주고, 중간은 생략하고 꼬리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섀도우로 만들어 놓은 라인 그대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아이라인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리고 다시 요 브라운으로 이렇게 라인 경계 부분에 스머징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 언더 부분 살짝씩 내려주면서 이렇게 애교살도 슬쩍. 그리고 여기 요 컬러. 이렇게 언더 속눈썹 사이사이에 이걸로 좀 채워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쓴 컬러. 이렇게 눈두덩 쪽에. 되게 은은하다.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 좀 번진 듯이 이렇게 얹어줄게요. 뭔가 은은한 듯 빛나는 눈매.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블러셔를 먼저 할게요. 마스카라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왜냐면 지금 해가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블러셔도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쉬어 마멀레이드 컬러예요. 봄 웜톤의 찰떡일 것 같아. 이렇게. 발라줄게요. 정돈을 좀 해주고. 먼저 이거 정샘물. 이게 리프레션 글로우 래스팅 틴트 소프트 베이지. 되게 누디한 베이지인데, 요런 색깔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약간 살구 통조림 냄새 난다. 약간 오버립으로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상태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거 딘토 마스카라 원 블랙. 저 항상 여기 묻혀가지고 광대가 높은 거. 여기에 계속 묻지? 그리고 마무리로 요 컬러를 이렇게 덧발라가지고 수채화처럼. 이렇게 하면 완성.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안녕!